아들과 코끼들만 볼일 보고 우는 중이었어요. 점심으로 딤섬을 먹기로 했어요. 이 집 딤섬 맛이 아주 좋다고 극찬을 하는 리뷰가 있습니다. 정말 맛있는 집인가 봅니다.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12시 30분인데 30분은 기다려야 된답니다. 밴쿠버의 딤섬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. 핑크펄이라는 전에 몇 번 가본 집이에요. 비 오는 날의 드라이브도 분위기 괜찮네요. 피엔인 놀이공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시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. 앞에 보이는 더듬이 두 개가 달린 트롤리 버스는 말하자면 전기로 운행되는 버스죠. 전기로 운행되니까 배기가스가 전혀 없어요. 왼쪽의 분홍 건물이 저희가 가는 딤섬 집입니다. 팬데믹 중에는 앞 주차장에 텐트를 쳐놓고 영업을 했었어요. 이 돼지갈비 요리가 제일 맛있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야채 가일란입니다. 손자들과 같이 오게 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는데 둘이 오니까 좀 아쉽습니다. 딤섬이 먹고 싶었던 비 오는 날의 오후였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